수시 말르면 안 된다. 일단은 뭐 그거고. 요새 미술들 뭐 보면은 자료, 기포, 그죠? 그것이 새로워야 요새 뭐 요새 그 현대 그림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전통을 그냥 그래도 고수원 봅니다. 내가 이거 부산 갔지만은 반추산이나 마찬가지야, 나도. 네? 뭐 사진 보고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몽타지 한 10개, 20개 막 갖다가 부합해서, 그리고 추상성이 맞죠. 그림, 글쎄, 인간이 태어날 적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노래가 먼저 갔어요? 그림이 먼저 갔어요? 모르겠어요. 그치? 어느 책에 보니까 같다 이거야. 뱃속에서 나오면서 으아하고 우는 게 이제 음악으로 들리고, 노래로 들리고, 또 바닥에다 이제 오줌 싸면 그 하나의 그림. 왜 우리 이불에다가 오줌 싸면 지도 그렸다고 그러잖아. 그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내 국민학교 때 우리 집안이 워낙 이제 없으니까 못 쓰는 종이를 갖고 떡지를 접어서 이제 딱지치기라고 알 거예요. 그죠? 우리 세대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초등학교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발달되니까 조그맣게 이제 만화, 거치 이제 뭐 딱지를 그려갖고 이제 그 인쇄를 해갖고 파는데 그걸 나는 못 사고 종이에다가 그걸 그려가지고 그걸 오려서 딱지치기를 하고 이제 그리고 기억나다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미술반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특활활동이라고 이제 그게 아마 방과 후에 막 그게 한두 시간씩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육상하고 두 가지를 계속 겸하고 있었지. 그래가지고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서울시립농대 또 군인 간부보생 그 다음에 미대 세 군데를 시험 봤는데 우연히 세 군데가 다 그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뭐야 농대 나오면은 면적에는 아주 자동적으로 될 수가 있었고 또 더 높으면은 군수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난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집에다가 서랍을 예대 시험을 봤는데 장학생으로 다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등록금이 6,000원이야. 그때 6,000원이면 많기도 많겠지만서도 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농대 간다고 그집 말을 집에다 시켜놓고 미대에다가 등록을 딱 해놓고는 이제 그랬는데 이놈 자식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림만 그리니까 할아버지께서 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다가 이제 들통이 났지. 미대 갔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게 됐는데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국전을 냈어요. 그때도. 대학생들도 냈었죠. 그 대학생도 국전 냈는데 그때 돈이 없으니까 이제 물감을 저기 을지로 지금도 있더라고. 알료를 다섯 가지 흑색, 백색, 삼원색 이렇게 사가지고 하여 아마유로다가 이제 나이프로다가 오전 내내 개고 오후에 이제 그거 갖고 그림 그리고. 그런데 미군 부대에서 초상화 그리던 친구들은 주보. 근데 내가 그 친구들하고 좀 친해가지고 어떤 때는 그거 짜주면 그게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그려본 적도 있고. 그래 국전을 내가 그려가지고 캠퍼스를 어디 남대문시장에서 천막, 군대 천막. 그거 하고 가꾸목을 해가지고 100호짜리 매가지고 근데 지금 세상, 이 세상에 없다는 김용원이라고 그 친구가 100호짜리 그러면 두 개를 포개가지고 경복궁에 그 전에 거기서 국전을 했거든. 그건 미아리국에서부터 둘이서 그 짊어지고 경복궁까지 한 거야. 그때 뭐 니아가가 있나 뭐가 있나. 그래서 냈는데 하여간 국전을 내가 계산하기를 한 7번은 떨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추상을 했는데 5.16 민족상이라고 기억하려는지 몰라. 5.16 민족상. 그게 이제 박정희 시대에서 JP가 이제 그림 관계 때문에 이제 그건 만들었는데 거기다 가지고 입상을 했어. 추상으로도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추상을 좀 하다가 그래도 내가 본업이 구상인데 우리 대학교 때 은사들 좋았어요.
물론 황유엽 선생 또 뭐 되게 많지. 장시사 선생님도 계셨고 박영선 선생 계셨고 추상 쪽에도 박강섭 선생님도 계셨고 그다음에 뭐 박창동 선생은 나 군대 갈 적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졸업 그 전에 그게 초급 대학이라나 서라블리대가 그렇죠. 옛날에 예. 그 맞고는 내가 군대를 이제 가게 되니까 그때 외무부라고 촉탁으로 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사환이라고 그 전에 그랬지 아가씨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서 서라블리대를 간대. 그 나는 직장도 하라 하면서도 거기서 그림 시간 낮자마자 거기서 그림 그리고 그러다가 그 그림 재료 뭐 캠퍼스니 물감이니 뭐 붓 같은 게 이런 데다 군대 가니까 이제 어디 둘 데가 없잖아. 그 아가씨를 줬어. 그 아가씨가 서라블리대 수석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아가씨 스웨덴 가가지고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됐더라고. 그래서 스웨덴에서 여권 찾아오고 내가 스웨덴 가면은 저 남편까지 나를 데려서 한국까지 나 데려다가 그 관광도 시켜주고 막 그런 정도로다가 재미났지. 옛날에 태릉 지금 골프장으로 돼 있어요. 거기 철망을 쳐놨어. 그냥 아무나 보더라고. 보초가 하나 있는데 그냥 보더라니까 그때 생각에 담배 한 과거 사가지고 나 잠깐 더 사진만 좀 찍게 해달라고 들어가서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랬더니 봐주더라고. 가서 사진 막 찍어갖고 왔어. 오다 보니까 지금 태강릉이라고 있어요. 그때 사격장 박종규 그때 뭐 사격협회 회장인가 뭐 어쩐데 사격장 그 옆에 보면은 수련밭이 지금도 있어. 내가 그저께 갔다 왔는데 지금은 관리를 안 하니까 완전 개판됐는데 거기에 그렇게 이뻤어.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37살 때부터 혈압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들여다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안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제 아침인데 연꽃이 팍 물속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햇빛 바라보면서 팡팡 터지면서 올라와. 아이고 사람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식물도 생명이 있다는 거 그때 느끼는 거. 뭐 미사 뭔가 뭐 그거도 건드리면 뭐 오므리고 그러잖아. 이건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녁에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게 이제 햇빛 바라보면서 아 그래서 팍팍 피웠는데 퐁퐁 소리가 나 이게. 그게 그 다음날 가니까 날씨가 흐린 데다가 안개 잔뜩 끼니까 없어. 하나도 없어. 그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 햇빛 나니까 그대로 막 올라왔다가 저녁 한 4시쯤 해가 질 무렵이면은 도로 오므려서 물속으로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건 수련이고 대안은 그냥 핀 데려다가 그냥 져버리고. 근데 이제 한참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이제 자꾸 얘기를 해줘. 뭐 이제 자비, 사랑 뭐 하여간 그 연꽃의 부처님 좌대가 연예파냐 좌대가. 그 이제 어디다 베트남 가니까 국화가 또 연꽃이더라고. 수련. 내가 거기서도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전시해봤는데 그래서 하여간 대한민국 연밭이라는 연밭은 내가 다 쫓아다녀봤고 또 수련은 세계 각국에 다 있어. 아프리카가도 있었고 5대냐 6대주를 다 돌아다녀봤는데 산 높은 데도 가도 연이 있고 근데 대연은 동남아밖에 없어. 미국 가도 대연 전시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곳인지 몰라. 그러니까 미국 그쪽에는 없어. 그렇게 됐지. 연이 이제 걔네들은 이제 믿음이 세 가지 이상 잡신들이 많아. 기독교, 불교 신자들이 제일 많아. 가만히 봐. 네, 기독교보다는 불교 쪽이 많으니까. 걔네들은 우리나라는 연하고 불교하고 연관이 되니까 거기다가 더군다나 물방울 하고 잠자리가 있어야 돼. 웃음 안 사. 물방울은 이제 아까 생명력이다. 무슨 뭐 그런 게 있고 잠자리는 정적인 거. 조상의 혼이래. 명절날 같은데 행운을 갖다 주는 미물이라고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리고 어찌나 꿈에 이 그림을 봤는데 이 그림을 그럼 보면 그 사람 보고 옷 입은 거고 색깔이 그림 오고 비슷해. 그러면 난 또 원하지. 이제 비슷한 리테일은 뭐지 그러면서 이제 어머는 자기도 좋구나. 그러면 그 거기 큐레이터가 우리나라는 한 명이었지만 그건 어드바이서라 해가지고 작가 하나에 한 사람씩 딱 붙어가지고 그냥 막 끝까지 하여간 물건 들어서 팔게끔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강해야죠.
그래서 요새 이용해 내일 모레 어몽들이 가평으로 내가 초대를 했어. 누구요? 어몽들이 산악대장. 아. 네, 거기 뭐 그 사람한테 이제 도전이라는 걸 내가 배웠지. 도전? 그림도 도전을 해야 돼. 맨날 안 좋으면 안 되지. 그림도 도전해야 된다. 어, 도전. 어. 왜냐면 어몽에서 16번 그 8000고치를 16번 실패했어.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나 뭐 그런데 16번 등장을 했잖아. 그래서 세계적인 산악인이 되어버리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도전하면 이제 그 사람한테 도전 정신을 배워가지고 앞으로 나도 아침 4시 반이면 헬스장 가서 1시간 반 동안 헬스하고 일요일 날이면 내가 한 50년 동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무조건 산에 가니까 또 비가 넘어와서 못 올라가게 막아놓으면은 딴 길로 해서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정신으로 살고 있어요.